안녕하세요. 오늘은 DPPH 어세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PPH 항산화 어세이는 프리레디컬이 존재하는 DPPH라는 화학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리레디컬이 항산화 능을 가지는 물질과 만나게 되면 노란색의 물질로 색깔이 없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정량적으로 바뀌는 정도를 가지고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겁니다. DPPH 실험에 위해서는 DPPH 파우더가 필요하고 메탄올이 잘 녹습니다. 에탄올도 괜찮고요. 실험용 시료도 필요하고 갈릭 애시드를 메탄올이나 에탄올에 녹여서 이 시료 자체를 스탠다드 커브를 그릴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 쓰게 되고요. 이렇게 생긴 96L 플레이트를 가지고 파이펫과 틱,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을 준비하게 되면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8mg의 DPPH 파우더를 100ml의 메탄올에 녹여서 0.2mmol의 솔루션을 만듭니다. 만들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천천히 녹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솔루션은 냉장 보관해서 최대 2주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가능하면 그때그때 바로 만들어 쓰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 다음에는 테스트하려고 하는 시료를 샘플을 보통은 동결건조된 파우더로 이제 뭐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메탄올에 녹이게 됩니다. 주로 50mg/ml의 농도로 준비를 하면 되고, 농도가 너무 진하게 되면 만든 50mg/ml의 샘플을 희석해서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마이너스 20도에 보관하면 꽤 오랫동안 이런 샘플들은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시료가 준비가 되면 시료를 10마이크로리터씩 각 웰에 3반복해서 넣게 됩니다. 그리고 갈릭 애시드 스탠다드 샘플을 또 3반복으로 농도별로 5, 2.5, 1.25, 0.625, 0.3125, 그리고 0mmol의 농도로 96L에 3반복으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뭐 이때 멀티 채널 파이펫을 이용해도 좋고요. 싱글 파이펫을 이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한 이후에는 레조보라고 있어요. 레조보. 레조보라고 해서 이 멀티채널 파이펫이 쉽게 이 솔루션을 픽업할 수 있는 이런 레조버에다가 DPPH 솔루션을 넣어서 여기 있는 DPPH 솔루션을 위쪽에 멀티채널 파이펫으로 최대한 가깝게, 물론 실험할 때는 해야겠죠. 최대한 가깝게 해서 일제히 옮기게 되면 같은 열에 있는 시료들은 같은 시간에 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시작되면 암 상태로 30분 동안 반응을 시킵니다. DPPH는 빛에 민감한 물질이기 때문에 암 상태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측정할 때는 517 나노미터에서 측정합니다. 예전에 제가 2009년에 이 논문을 쓸때 한번 스캐닝을 해보니까 DPPH가 람다맥스가 되는 구간이 517 나노미터였습니다. 그래서 517 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제일 꼭대기 있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항산화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실험 결과는 갈릭 애시드 환산 농도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GAE라고 해서 갈릭 애시드 이퀴블런트 컨센트레이션으로 표현하는데 1차 방정식이 여기서 나오게 됐죠. Y equal AX plus B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 미지의 시료의 흑광도를 Y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모르는 X의 갈릭 애시드
equivalent concentration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갈릭 애시드 농도가 밀리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몰 퍼 드라이 웨이스로 시료가 몇 그램인지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50 밀리그램 퍼 ml의 농도의 시료를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곱하기 20을 해주면 그램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농도를 구할 때는 밀리몰 퍼 그램 드라이 웨이스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보통 시료를 추출할 때는 보통 뭐70% 메탄올이나 혹은 50% 메탄올 혹은 에탄올 뭐 이런 농도에서 항산화 물질들이 잘 추출이 되긴 하는데 간혹 물 100%를 가지고 추출하게 되면 물에 굉장히 많은 프로테인이 녹게 되고 이 프로테인 녹아 있는 프로테인들이 나중에 100% 메탄올이나 에탄올로 들어가서 섞이게 되면 이렇게 석출이 됩니다. 녹지가 않아서 뭔가 뿌연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물에 추출된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출 과정에서 70%나 50% 혹은 100% 에탄올 혹은 메탄올을 쓰게 되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결과를 정리할 때 DPPH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해야 되는데요. DPPH는 Electron Transfer Reaction입니다. 이게 Journal of Agricultural Food Chemistry라는 저명한 잡지, JAFC라고 그러는데 저명한 잡지에 호황이라는 분이 리뷰 논문에 써놓은 게 있어요. 이 리뷰 논문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될 만한 것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일렉트론 트랜스퍼, 그러니까 전자 자체를 이제 공유하는 게 이제 이 DPPH 프리레디컬 스캐벤징 액티비티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따르는 어세이들이 TAC 혹은 FRAP 혹은 토탈 페놀 어세이 같은 것들인데 이런 실험들하고는 아주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옵니다. 이전에 제가 했던 옥수수염 연구, 이거는 옥수수염이 아니고 고춧잎이네요. 고춧잎의 연구 결과를 보면 ABTS랑 페놀릭, 토탈 페놀릭과도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고 FRAP랑 ABTS랑도 상관관계가 있고요. DPPH랑 또 ABTS 이런 것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든 이런 어세이들 다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ABTS, FRAP, DPPH 어세이 중 하나를 하고 혹은 토탈 페놀릭 어세이 혹은 토탈 플라보노이드 어세이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서 반응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